그리고 주인공 그 키시 유키노 분에게는 그 아까 케이코라고 생각하고 연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선천적인 이런 청각 장애를 표현하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과 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지우는 노력 같은 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自分だと思って演じたっていうのは、私は。 映画が好きだとさっきも申し上げたんですけど、生きてたら友達とか家族とか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 本当に 映画が好きで夢中になって何をするよりも映画館に向かってしまう。そうやって、そういう選択をしてきたんですよね。저는 제가 아까 저를 이제 개코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영화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만 저는 영화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영화에 너무나 푹 빠져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영화관으로 향해 오는 그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何よりも取れるんで、そういうふうに生きていて、私もそういうふうに映が、とにかく映画が見たくて好きで映画館行って映画見て、友達とも会えばいいのに会わなくて家でも映画見て、そうやって生きてきたから、好きなものに対しての情熱の傾け方が私と似てるなと思った。 だからこう、性格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なんか生き方として、稽古と自分を重ね合わせてしまった。だから私は稽古だと思ったんですけど、これだったら自分がこうカードに表現するというよりかはずっと一人で 映画館に通ってた自分がいたんだよって思える、それはうつせると思いました。だからさっき言ったように過剰な表現をすることは自分に嘘をつくことでもあると思ったのから、そういうふうな表現というか、存在するということをとても強く思いながらカメラ前に立っていました。 저는 케이코는 정말 무엇보다도 이제 복싱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새벽 5시에 항상 기상을 하고 또 일어나서 달리고 또 스스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그녀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또 이제 영화를 보고 싶다 보니까 항상 영화관으로 향해서 영화를 봐왔습니다. 저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쪼개서 이렇게 그 집에서도 계속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생활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열을 다 쏟아붓는 그런 부분이 개코와 제가 정말 닮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뭐 성격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저와 개코가 상당히 좀 그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라면은 제가 과도하게 어떤 그 캐릭터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영화관에 가서 항상 이제 그 작품을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영화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담아둔 그런 진심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담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좀 과도하게 이런 뭐 표현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역할에 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연기 내지 표현을 한다고 하기보다도 저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인식을 하면서 카메라를 향했던 것 같습니다. 自分が映画館に通っているときに、まあ、一人で映画を見る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人物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ないっていうのは自分でそう感じてたんですけど、感じてたからいつか後悔する日々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思いながら、でも行くところもないし映画見たいから映画館に通っていったので、それがやっと何かになった時、瞬間だったんだと思います。自分にとって恵子っていう人物が生まれたっていうのが、だから、うん、本当に全身全霊をかけて取り組めたっていう部分もあったのかなと思いました。ろう者を演じることに関して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手話連盟の方とか日本のろうの方々の、教会と組んで。勉強させていただいて取り組んだんですけど、それについて少し監督からも説明させてください。제가영화관에다닐때에는항상이제혼자가서이제스크린을바라보는거다보니까사람들과이제소통이라는것이상당히좀결여가되지않을까생각을했었고아언젠가내가이런나날대로후회할수도있을거다라고생각을하는순간들도있었습니다하지만이제뭐딱히다른곳에갈곳이없어서그렇게영화관에계속다니긴했었는데그런나날들이어떻게보면좀제안에서이렇게계획고라는인물이제대로이렇게그형성되고또이거태어남으로써그나날들이정말뭔가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저의입장에서는그래서정말이작품에는제가정말전심전령이라고할까요모든그혼과정말그마음을다담아서표현을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제가그질문을주신그부분에대해서직접적으로말씀을드리자면그농인연기를하는데있어서는저희이제그수어연맹분들그리고또이제일본에이제그농인들그런협회가있거든요그분들과협력을해서그래서많이배웠었는데그부분에관한설명은감독님께서하도록하겠습니다